하이 여러분들 브루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식탁에서 많이 봤었던 꽃게를 직접 서해바다에서 그것도 해루질로 오늘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꽃게 같은 경우에는 배를 타고 나가서 통발로 업을 해서 잡거나 또는 그물로 해서 잡는데 이 해루질로 잡는 거는 저도 사실 처음 들어봤습니다. 제가 오늘 혼자 오지 않고요. 바로 자, 안녕하세요. 이리주석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제가 드디어 진짜 생물 유튜버의 거장 그 성부르님과 같이 이제 콜라보를 진행하게 됐는데 오늘 꽃게 잡으러 왔어요. 근데 여기 쭈꾸미랑 낙지도 정말 많아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오늘 꽃게뿐만이 아니라 나오는 거 다양하게 한번 잡아서 콘텐츠 한번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근데 네. 저기 빨리 가야겠어요. 지금 여기 뒤에 보시면은 불빛에 지금 해루질 엄청 많이 하러 오셨어요. 제가 더 많이 잡을 수 있어요. 아, 진짜로요? 가면 돼요, 그냥. 네, 괜찮아요. 아, 가시죠. 빨리 가시죠. 가자. 와, 오늘 진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해루질을 즐기고 계십니다. 와, 신기하게 또 물에 붕 떠요. 오늘 물 색깔 어떤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이 정도 바람에는 정말 괜찮은 편이에요. 아, 이 정도 바람에 이 정도 물색. 네, 정말 걱정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뻘이나 이런 모래 같은 거 있으면 네. 진짜 물색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일단 자갈밭 있는 데 쪽으로 일단 포인트를 정해봤거든요. 오. 다행히도 성공적이네. 아, 잘 보여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보입니다 여러분. 안 보이나? 보여요. 자, 이거 보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이면 보이죠? 되게 특이하잖아요. 이게 수중 랜턴을 굉장히 광량이 센 거를 아래 비추고 아이 누가 사이 퇴치해야 됩니다. 퇴치. 와, 얘도 뭐 먹고 있네. 하나씩 먹고 있어. 이렇게 보면은 보이거든요. 근데 특이하지 않아요? 이 근데 진짜 꽃게가 나와요? 꽃게가 대놓고 돌아다녀요. 진짜요? 네. 그냥 공격 태세를 하고 있어요. 아, 진짜로? 네. 제가 알기로는 이 친구들이 야행성이어서 네. 이렇게 뻘밭이나 모래밭에서 이제 얼굴만 내미고 있는다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실상 네. 낮에는 안 나오고 네. 저녁에 물 높이 상관없이 해만 지면 어둠만 찾아오면 얘네들이 나와요. 아. 거의 진짜 그 마피아 게임 같은 느낌? 네. 수중이 조금씩 깊어지네요. 네, 깊어지고 있어요. 진짜 이거 영상 보시고 따라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거 전문 장비 없으면은 그냥 오셨다가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집에 갈 가능성이 커요. 진짜로요. 그거 따라 할 때도 위험성이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되고 갑자기 또 수심이 또 허리까지 또 오고 그럽니다. 잡은 거는 불가사리 두 개가 한 마리인데 저런 것들에 쭈꾸미가 덮여 있을 확률이 있어요. 아, 진짜로? 네네. 한번 올려보시고. 오, 왠지 오, 있다. 오픈. 와, 잠깐 오픈이 안 돼. 잠깐만요. 야, 쭈꾸미 있어! 쭈꾸미 있다. 오픈! 우와, 너무 세. 엄청 세. 와! 쭈꾸미! 잡았다! 야, 쭈꾸미 한 마리 나왔어요. 쭈꾸미 아. 여기다 넣나요? 아니면 어디다 넣을까요? 여기다 넣어도 되고, 조가통에다 저 넣어도 돼요. 알겠습니다. 네, 안전하게. 와, 이것도 라면 넣으면 맛있겠다. 네, 오늘 라면 각 뽑았네, 벌써. 와, 근데 여기 다 보인다. 여러분, 보이시죠? 해루질이 사실 어디에 뭐가 있고를 잘 모르지만 그냥 대체적으로 많이 잡힌다고 소문 듣고 보통 그런 포인트를 찾아가서 하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철에는 쭈꾸미랑 꽃게 그 다음에 박하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잡힌다고 하는데 지금 포인트 이동을 계속하면서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오케이, 저기 바로 옆에. 오케이 오케이, 바로 잡을게요. 저기 바로 옆에. 오케이 오케이. 여기 쭈꾸미 쭈꾸미. 나이스. 나이스. 아, 이런 맛이구만. 와, 오늘 컨텐츠 그냥 쭈꾸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아, 꽃게야 한 마리만. 꽃게 나와야 돼. 꽃게라면. 자, 여러분들 지금 찾고 있는데 이상하게 꽃게가 좀 잘 안 보이는 상황이고 쭈꾸미가 이제 간간히 잡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제 생각에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벌써 잡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열심히 더 찾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발. 이쪽에. 오. 잠깐만요. 이쪽에 쭈꾸미. 보이죠? 보이죠? 아. 저 손으로 줘봐. 오오! 움직인다, 움직인다.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대로. 잡았어. 잡았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올라와라. 나와라. 와. 야, 조개 속에 쭈꾸미 이거 재밌구만.
야, 재밌다 이거. 그거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근데 발견 되게 잘하시네요. 저는 발견 안 되는데. 자꾸 해야죠 이거. 역시 해루질러. 계속하면은 보이게 됩니다. 야, 자 여러분들 그 급 변경 컨텐츠 바꾸겠습니다. 꽃게는 사실 이제 없어요. 제 생각에 꽃게 잡으러 왔는데 또 다른 분들은 주변에서 꽃게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못 잡고 있어서 좀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쭈꾸미. 어 간다 저기 간다 여기 간다 여기 여기 있다 어 저기 대박 저기 대박 저기 대박 저기 나이스 나이스 좋다 낚시 오 진짜 낚시네 낚시 와 오 지금 금어기 아니죠 낚시 아닙니다 나이스 아 너 오늘 내 입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들 좀 민망하지만 저 잡은 거 없어요 사실 이게 장비가 없으면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안 나옵니다. 저렇게 장비들이 있어야 되고. 오케이. 잠깐만. 오케이. 잠깐만. 내 발. 어디서? 내 발. 여기. 진짜. 여기 꽃게. 어, 두 마리 짝짓기 하고 있다. 어, 놓쳤어요. 아. 하하, 안 돼. 아, 꽃게 두 마리. 이야, 진짜 방금 굉장히 아쉽게 놓쳤는데. 이게 두 마리다 보니까 찍기로 안 잡혔어. 그래서 좀 놓친 감도 있는데 사실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이게 꽃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치체장이 있는데 두용 갑장이라고 해요. 아래에서 위에요. 그게 6.4cm 이상만 잡을 수 있고 아까 본 친구들은 조금 애매했죠 사이즈가. 네, 사실 애매했어요. 네, 잡아도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짝짓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됐습니다. 그래도 다음에 잡겠다고 바로 교체해놨어요. 아쉬워요 사실. 와~ 아 이거 또 카메라만 끄면은 나오네. 이거 8cm예요. 이거 8cm요? 진짜 레알. 제가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 아니 얘가 내가 설명을 해줄게요. 얘가 아 여러분 진짜고요. 이거 카메라 끄니까 나오네. 얘가 여기서 바닥을 이렇게 긁어서 가는 거를 내가 긁었어. 와 진짜 크다. 자 여러분, 예 브루님이 잡으셨는데 지금 두용갑장이 9cm 정도 나와요. 어 자로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네 자로 한번 다시 해볼까요? 네 제가 확실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금지체장 재는 방법을 어이고 가도 되죠 저번에. 네. 여기에서 여기거든요. 오 진짜. 아 아니구나 8cm네요. 아 8cm예요? 네. 그래도 큰 거잖아요. 아 그럼 당연하죠. 야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잡은지 다시 재현해드리면 저 딱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요렇게 잡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또 주의사항. 지금 저처럼 굉장히 재밌게 하다 보면은 분명히 해루질 물 들어오는 시간을 까먹거나 이게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식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있는지 계속 확인을 하고 시간이랑 이제 물 들어오는 수위라고 하죠. 이 높이를 보시면서 해야 되는데 보통은 물이 빠질 때쯤 그때는 상관이 없지만 물이 들어오는 시간 만조 시간대에는 육지랑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해루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왜? 바가지가? 바가지! 아, 내가! 와, 씨, 뭐야, 이거 엄청 커! 우와, 뭐야, 이거 꽃게 아니야? 우와, 내 발을 물고 있었어! 엄청 크다! 이거 진짜 꽃게 사이즈인데요? 우와! 우와, 미쳤다! 우와. 나 몰랐어, 갑자기 발 엄청 세게 물길래! 어, 이거 색깔 왜 이래? 이건 보라돌이라 그러는데, 바가지 중에서도 거의 형체급이에요, 이거는. 아, 다 크면 이 색깔이 나와요? 네, 와, 나 깜짝 놀랐어요. 꽃게가 무는 줄 알았어. 와 진짜 어마무시하네. 뭐야 제발 얘 뭐야 이 내려가 봐. 자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먹을만치 잡은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수압 조과라 하죠? 네 조과. 조과. 자 이 얘 작은 건 풀어주시죠. 네. 앞눈이네 또 심지어. 이거 봐요. 와 진짜 꽃게만 해요. 박하지가 그리고 굉장히 호전적입니다. 와 덩치는 꽃게가 더 큰데 박하지가 찌개가 더 커요. 진짜 이거 액주먹이야 액주먹. 자 이제 손질 좀 해볼게요. 제가 칫솔을 가져왔어요. 이거를
좀 최대한 구석구석 닦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이번에 제가 잡은 꽃게 손질하겠습니다. 와, 진짜 크다. 자, 손질 끝났어요. 그 이 낙지 한 마리랑 쭈꾸미 네 마리, 박하지, 꽃게. 아주 기가 막히죠? 와, 냄새. 야, 자, 여러분. 진짜 감동이에요. 제가 이렇게 해루질로 해가지고 낙지도 나오고, 뭐 제가 잡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진짜 감격입니다. 아, 자, 먹어보겠습니다. 우선 전 쭈꾸미 먼저. 비주얼은 좋아 보이진 않네, 쭈꾸미가.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확실히 낙지랑 쭈꾸미랑 맛이 살짝 달라요. 뭐가 더 맛있어요? 전 쭈꾸미. 쭈꾸미? 응. 난 쭈꾸미파요. 쭈꾸미 같이 생기셨는데. 오늘 잡은 꽃게 먹어볼게요. 아, 나 이거 먹고 싶었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잡은 꽃게 라면 이거 먹고 싶었어요. 여기 나 이거 진짜 좋아해요. 이거 먹을게요. 어, 야무져 야무져. 여기 보고 있어. 와, 부드러워. 와, 진짜 뭐니 뭐니 해도 꽃게도 맛있고 라면도 맛있고 쭈꾸미도 맛있고 다 맛있는데 낙지도 맛있고 국물이 진짜 전 단연코 1위입니다. 1등. 국물 다음 꽃게. 와, 진짜 꽃게. 박하지가 그리고 굉장히 호전적입니다. 와. 덩치는 꽃게가 더 큰데 박하지가 찍게 더 커요. 진짜 이거 액주먹이 액주먹. 이거 꽃게도 큰 편이잖아요. 예, 꽃게도 이거 작은 편 아니에요.